로컬 소식입니다. 33대 LA 한인회 로라 전 회장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나면서 정치력 신장은 물론 한인타운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작업인 커뮤니티 플랜을 제시하는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모색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회 로라절 회장을 비롯해 김용화 수석 부회장, 에밀 맥 부회장 등 회장단은 오늘 LA 한인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1년을 돌아보고 향후 1년에 대한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로라절 회장은 정치력 신장에 대한 한인회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대안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폴리티컬 액션 커뮤니티 팩을 구성해 한인 정치인 차세대 자원을 확보하고 타 커뮤니티와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인 사회의 리더십 어떤 분들이든지 어느 분이든지 생각이 있고 뜻이 같다면은 모여서 같이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직결된 힘과 그리고 자금의 힘으로 우리가 우리의 정치력을 향상시키고 결국은 우리 사회의 역량을 바깥 사회에 보이는 것은 그러한 그 방법도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폴리티컬 부트캠프와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한인 차세대들이 타인종과 타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확대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력 신장 이외에도 LA 한인타운의 균형 잡힌 발전에 대한 한인 사회의 뜻이 실현될 때가 됐다는 판단하에 준비해온 코리아타운 위셔 커뮤니티 플랜을 적극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정말 이 코리아타운이 어떤 곳으로, 어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가는 저희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다민족이 살고 있는 이곳에서 그런 민족들과 같이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타운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을 찾아오는 다양한 인종과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한인 사회를 제대로 알리고 홍보할 수 있도록 방문자 센터 기능을 가미한 앱 제작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또한 한인 사회의 다양한 활동들이 겹치지 않고 건설적으로 진행되도록 코리아타운 마스터 캘린더 마련과 한인 상권 보호를 위한 방범 네트워크 구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인 사회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동포재단 문제도 현재 법정 관리를 통한 정상화 노력이 진행 중이라며 주 검찰 조사를 통해 이 문제가 최대한 빨리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오늘 많이 더우셨죠? 오늘부터 LA의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국립기상대는 오늘 LA나 최고 기온은 93도로 전날과 비교해 10도 정도 급상승했고 내일은 더 올라 상당수 지역이 100도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폭염은 오는 일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가주 일부 지역은 오늘 100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예보에 따르면 오늘 LA 다운타운과 패사데나, 버뱅크는 103도, 플러튼과 요바린다는 106도, 그리고 우드랜드 힐스 등은 109도까지 기온이 치솟았습니다. 이는 평년 기온보다 10도에서 20도 정도 높은 겁니다. 이에 따라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남가주 일대에 오늘부터 수요일 밤 10시까지 폭염주의보를 발령해 놓은 상태며 일대 13곳에 쿨링센터를 가동시켰습니다. 오픈뱅크가 영업령 확장을 위해 조지아주의 대출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오픈뱅크는 오늘 조지아주 둘루스에 대출사무소를 개설했다면서 대출 부문에서 보다 큰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미 8월 초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 오픈뱅크 조지아주 둘루스 대출사무소에는 윌셔은행과 한미은행을 거친 대출업계 베테랑 한인 제임스리 소장이 근무 중입니다. 민킴 오픈뱅크 행장은 치열한 대출 시장 속에서 타주 영업망 확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고 밝히며 오픈뱅크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 동포가 7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해외에 정착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언어와 정체성에도 혼란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려인 동포 4.5세대 어린이들을 한국에 초청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 소식 서울 남원희 특파원이 전합니다. 한국의 재외동포재단은 지난 8월 17일부터 26일까지 서울과 전주를 오가며 고려인 청소년 초청 한국어 집중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이제 이민이 이민 이주 세대가 많이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언어도 많이 잃어버리고 이제 그러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많아져서 이제 정체성 교육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하다는 그런 취지하에 올해 첫 시행하는 이번 캠프는 재외동포 역사가 깊어지면서 한국어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지역 4개국 초등학생 80명과 현지 인술교사 11명 등 총 91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17일 개막식에 참석한 뒤 한국 전통문화체험의 일환으로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하여 한지공예와 전통놀이를 체험하였습니다. 이번 캠프는 재미있는 한국어 수업을 통한 실용언어 소통능력 강화, 문화체험, 체육대회, 그룹 프로젝트 놀이와 활동을 통해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해 참가자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한국어를 안 배우면 그거 볼 수도 없고 가르쳐줄 수도 없어요. 그래 우리 민족 때문에 자기 언어를 꼭 알아야 돼요. 그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Мне очень понравилась программа этого лагеря, и я рада, что в разных странах есть такие школы корейские, которые помогают нам выучить корейский и уехать за границу. 참가 교사들은 우리말 교육이 한민족 정체성 형성의 시작점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해외 동포 자녀들의 모국 방문을 통한 한국어 교육과 정체성 함양에 관련 단체들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올해 시범 사업으로 해보고 내년부터는 이제 현지에서도 캠프를 진행하고 이제 그 아이들 다시 데리고 와서 모국에 초청해서 하는 이제 사업들도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모국의 말과 문화를 잊고 사는 해외 동포 청소년들의 한국어 능력과 정체성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한국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며 다양한 지원 사업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합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참가자들이 거주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현지 한글 학교와 연계해 한국어 학습 지도 등 사후 관리까지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RKTV 뉴스 남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LA에서 북콘서트를 진행하다가 보수 성향 한인들의 기습 시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부 민주포럼은 오늘 트위터 계정에 LA의 한 보수단체가 안민석 의원을 계획적으로 습격했다며 경찰이 긴급 출동해 안 의원을 보호해 겨우 북콘서트를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안민석 의원이 주차장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인사 수명에게 둘러싸여 빨갱이 등 욕설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안 의원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어제 LA 한인타운에서 끝나지 않은 전쟁 출판 기념회를 겸한 시국 강연을 했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4월 최순실 은닉 자금 추적기를 담은 끝나지 않은 전쟁 최순실 국정농단 천일의 추적기를 출간했습니다. 오스카 수상작 영화 라라랜드에 나온 LA 명물인 엔젤스 플라잇이 운행 중단 4년 만에 다시 달립니다. 보수를 마친 엔젤스 플라잇은 오는 31일부터 운행을 재개합니다. 116년의 역사를 지닌 엔젤스 플라잇은 LA 다운타운 벙커 힐부터 힐스트리까지 90m 정도 짧은 거리를 달리는 케이블카 형태의 열차로 관광객들에게 인기였지만 잦은 사고로 운행과 중단이 반복되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운영이 중단됐다가 1996년 운행을 재개한 엔젤스 플라잇은 2001년 승객 사망 사고를 낸 이후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으며 2013년 경미한 탈선 사고가 나자 운행이 또 중단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짧은 철도 가운데 하나로 승차권 가격은 50센트였다가 2000년대 들어서 1달러로 올랐습니다. 잠시 후에 이슈 포커스가 이어집니다.